예, 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로그인을 가지고 간단한 랩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잠시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로깅에는 포매터라는 게 있어요. 포매터라는 게 뭐냐면 로그의 결과값의 포맷을 지정해 주는 건데, 뭐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먼저 로깅 포매터라는 걸 불러서 이렇게 포매터를 해주고, 저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포매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로거에다가 이거를 핸들러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포매터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식으로 돼 있고요. 나중에 코드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n% 다음에 ASC time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이, 이 이벤트가 일어난 시간, 그 다음에 레벨 네임,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레벨 네임,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사실 이거는 이제 UID, PID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리눅스나 맥 같은 데서 이제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번호들이 있죠. 그래서 스레드 같은 거 돌릴 때 어떤 프로세스에서 에러가 났는지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세스 아이디를 넣기도 하고요. 여기 메시지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넣어주는 메시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포맷터를 만들어가지고 로깅을 기록을 할때 하나하나 남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맷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로깅을 먼저 불렀죠. 여기 보시면 로깅을 부른 다음에 여기서 getLogo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로고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로고를 만들었고 파일 핸들러 요거는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 로깅을 어디에 기록을 할 거냐? 이 파일 핸들러라는 곳에 기록할 거다. 이 핸들러는 뭐 여기 파일 핸들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스트림 핸들러, 뭐 콘솔 핸들러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파일에 일단은 먼저 기록하는 걸로 myapp.log에 기록하는 걸로 네, 포매터도 이렇게 만들었죠. 포매터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해라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 핸들러에 set 포매터, 이 파일 핸들러에 등록을 해줘야 되죠. 파일 핸들러에 set 포매터로 해서 여기 있는 지금 포매터라는 놈을 여기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로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되는데 로고가 제일 밑에 있고요. 요거에 등록을 해주는 게 파일 핸들러입니다. 파일 핸들러고 여기에 등록을 해주는 게 포매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로그가 발생하면 먼저 이 핸들러로 가서 여기에 파일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 써라, 이 포매터에 따라서 써라, 요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고의 레벨이 로그 인포메이션부터 기록을 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핸들러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포매터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실행시키면 이제 어디에 작성이 되도록 하게 될까요? 이렇게 지금 실행을 시켜봤는데 여기 보면은 앱이 파일 핸들러이기 때문에 파일 myapp.log 파일에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더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info로 test finished 뭐 이렇게 test finished 이렇게 쓰고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myamlog에 맨 끝에 test finished가 이렇게 들어가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로그들이 등록이 돼서 적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뭐 기술 중에 하나는 이제 로그의 콤피그 파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깅 콤피그 파일 로그에서 로그 콤피그를 했죠. 우리가 앞에서 컴프 파서를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여기에 이제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은 제일 상단에 로고를 적어주고요. 거기에서 로그에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뭐 이름이 특별히 없다면, 이름이 특별히 없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 루트 로고예요. 그래서 루트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핸들러는 파일 핸들러나 콘솔 핸들러 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포매터도 심플 포매터라고 이름을 적어줬죠.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 밑에부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로고 중에 루트라고 생긴 놈의 레벨과 핸들러를 등록을 해줬죠. 핸들러는 콘솔 핸들러다. 그럼 콘솔 핸들러도 역시 정의를 해줘야겠죠. 핸들러에 대해서 콘솔 핸들러를 정의를 해줬죠. 그래서 여기도 핸들러 중에서 콘솔 핸들러를 정해줬고, 마찬가지로 포매터 중에서 심플 포매터도 여기 밑에 정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준 다음에 로고를 사용해주면 이 로고를 읽어와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 뭐 CSV 파일을 읽어오면서 이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ID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에러 로깅을 하면서 파일이 없다고 출력하는 요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한번 코드가 실행되는 걸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파일 컴픽에서 로그 컴픽어를 부르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거의 루트, 아까 얘기했듯이 핸들러도 핸들러의 콘솔 핸들러, 핸들러의 콘솔 핸들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도 포메터의 심플 포메터를 이렇게 각각 정의를 언더바로 이렇게 정의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다 해주고, 요걸 가지고, 요게 아까 우린 코드에 적혀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파일에 직접 적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CSV로 보면은 요거를 먼저 불러줘서 포메터를 부르고, 전에 했던 그 파일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customer.csv를 읽어가지고, 거기서 usa라는 파일이 있는 걸 찾아서, id 값을 찾아서 그 id 값을 추가를 했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남기고요. 만약에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나파운드 에러 쓰는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알규먼트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되는 파일 로고 파일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번 로고 시간에는 그냥 이런 예시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필요하실 때이 로고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 팀마다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보다는 웹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어떤 사용자가 들어왔고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했고 이런 정보들을 하나의 시간, 뭐 어떤 레벨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이 로고를 남기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남긴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파일 하나 없애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에러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여기 파일 라 파운드로 들어가지고 에러 로그를 띄워주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에러 로그보다는 크리티컬 로그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끝내버리는 게좀더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써서 주로 사용한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주차에는 CSV와 로깅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뭐 사실 CSV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이 쓰실 거고요. 로깅은 지금 당장은 쓰시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고 계속 필요할 때또 찾아서 쓸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